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은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도 내륙 곳곳에는 열대야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날이 덥고 습한 만큼 제습과 환기에 신경 쓰시고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맛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이번 주 내내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점차 우리나라 남쪽으로 물러나고 있고요.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제주도 지역은 오늘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영천, 경산 35도, 포항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비가 그친 후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33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은 오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